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영상은 2018년 수익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시청자는 2126명을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까? 254레벨 때? 진짜? 이때 리맨 갈 때여가지고 사람이 많았었나 보다. 최고 시청자가 제일 낮았을 때가 169명이고 제일 많을 때가 2000명대. 와우. 평균 동시 시청자 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대. 800명. 이거 뭡니까? 세상 밖에 나가다 와. 말레베 서막이 821명을 유지했었군요. 와우. 요새는 200명에서 다시 1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짝하고 또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제 예상대로군요. 250대 반짝 핫하다가 260대 이제 똑같은 게 지속되다 보니까는 떨어진다. 누적 시청자 수. 그게 그거. 6만. 6만 어마무시하네요. 와우. 제일 낮을 때가 1230. 아마 이때 찍고 나서 방종을 해갖고 이날에 잘 안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누적 업수. 1200개. 그때가 이렇게인가 보다. 40개. 방송 시간. 방송 시간이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14시간, 14시간, 16시간, 13시간, 14시간. 12시간, 14시간, 13시간, 14시간, 14시간, 2대 38분, 12시간, 11시간, 8시간, 7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방송어 유입 트렌드, 메이플이 역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먼치, 그 다음에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바이퍼 스카니아도 나름 조금씩 있네요. 방송국 방문 트렌드. 좋았습니다. 그래도 한 300분 정도 방송국을 방문을 하시는군요. 총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합을 보려면은 어디서 봐야 되나? 요거 누르면 나오나?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 최고 동시 시청자는 2126명에 평균 동시 시청자 수 312명, 누적 11만 1662명의 업 11868, 총 방송시간 302시간 정도를 했다는 것, 하루에 10시간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 분포. 여성분이 11%, 남성분이 89%.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연령별 분포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50대 10%, 40대 9%. 더 어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방송 시청 시간 분포. 1시간 이상이 한 5% 정도는 그래도 되는군요. 보통은 1분 내로 나가시는군요. 20%가. 50%가 10분 내로. 그렇습니다. 시청자 별별 랭킹을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치의 도우미가 역시 1위를 지키고 있군요. 혹시 여기에 탑10 안에 들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방송 채팅창에 탑10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네. 자신이 탑10이다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210시간. 184시간. 총 방송시간 300시간 중에 여기 탑10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탑10? 있을만한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그럼 탑 20위 안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부주분이고 우리 3등 열혈 3등이신 분이고 부주님이시고 부주님이시고 20등 안에 있으신 분 없습니까? 아, 안 좋습니다. 아, 그럼 바로 넘어가야 되겠군요. 채팅 입력이 많은 숫자. 먼치의 도우미가 26,335개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투니버스님이 4,578번. 어? 시청순위에 있나요? 투니버스님이? 아, 18위에 있군요.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시진 않았군요. 그 다음에 월멸님이 3,400번. 아, 탑 8위에 있으시군요. 그 다음에 허니드님이 2,000번. 아... 아, 그렇습니다. 금치거 사용. 아, 먼치의 도우미가 금치거를 8,333번이나 쳤군요. 아주 많이 쳤습니다. 아, 블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안 되겠군요. 다섯 번 강퇴당할 정도면은. 아, 제가 이건 따로 블랙하겠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블랙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군요. 제 방송에서 강퇴당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요로 정도면은 블랙을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두 번은 용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수입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 다음에 수입이 어디로 가야 되죠? 아이고. 아, 여기 있군요. 아, 광고 수익. 아, 깜짝 132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네. 2018년 8월인데요. 줄이면 되나? 늘려야 되나? 아, 됐구나. 2018년 8월에는 28만원. 아, 어마무시하네요. 배너 광고, VOD 광고. 어휴, 아, 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지는군요. 이제 이게 8월달이니까 9월달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 그 다음에 별풍 수익을 한번 가볼까요? 아, 요게 있거든요. 에드벌론. 이번 달에 에드벌론 그래도 몇 개 받은 것 같은데. 에드벌론. 아, 여기 있군요. 이번 달에 에드벌룬. 어, 이걸 덜 넓혀야 돼? 2,700원 받았습니다. 에드벌룬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 하나당 180원을 주는군요, 이번 달에. 아, 그러네. 하나당 60원이니까. 아, 3, 4, 5, 6, 7, 8, 9, 10, 아, 15분께서 다운 에드벌룬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다음 뭐죠? 그 다음에가 이제 별풍선인가요? 아, 이번 달 장난 아닙니다. 저도 잠깐 한번 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달 별풍선 24,844개를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보통은 제가 6,000개 6,000개, 5,000개, 7,000개 이렇게 받았거든요. 24,844개.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제 환전 시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4844. 와우. 아, 보여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24844가 어떻게 되냐. 여기 어딨지요? 아, 여깄다. 24844의 금액 144만 1460원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우리 NIGHD6345 대리육성 대리PC방 대리 MVP죠, 매소 판매를 하시는 분께서 회장님을 다루셔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도 이제 열혈이 바뀌고요. 4위도 열혈이 바뀌어가지고, 아, 열혈분들이 거의 막 몇천 개씩 쏘셔가지고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팬가입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지요. 또 뭐 있나요? 이게 끝입니까? 아,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0만 개의 별풍을 받았었군요. 여태까지. 와우. 아, 투네이션하고 이런 것도 궁금하십니까? 잠시만요. 아, 그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네이션. 아, 이게 투네이션이거든요. 후원 관리. 아, 후원순이 나옵니다. 아, 메일은 비공개로 했어야 됐는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많이 주신 분이 47,000원을 주셨군요. 어,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요. 정산을 그래서 얼마 받았었는가. 78,000원이요. 마지막 정산이 78,000원이군요. 제일 많을 때가 3번 받았거든요. 62만 700원인데, 이거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4,000원. 이때 엄마 한 분이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막 누적된 거 있고, 그 뒤로 3개월 뒤에 234,000원. 그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뒤에 84,900원을 받았습니다. 아, 투입도 궁금하시다고요. 이게 투네이션이었고요. 투입은 먼치님. 아이, 고맙습니다. 사폴레님께서 정말 많이 쏘셨습니다. 아, 투입도 후원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투입도 많은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사폴레님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았냐? 이분께서는 꼭 먼치님만 적으십니다. 다른 거 안 적으십니다. 아, 보이시지요? 먼치님.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합치면 얼마나 되나? 장난 아니네. 이게 여태까지 받은 거거든요. 2016년 4월이면 언제지? 최근에 합친 게 288,000원이고요. 한 달에 7월 달에 10만원. 그 다음에 28만원. 9만원. 요렇게 됩니다. 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 네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 유튜브는 공개할 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유튜브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뭐지? 애드블론 가입돼 있어가지고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수임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토탈은 각자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